자,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인데요. 뭐 뒤에 답하고 해설하고 있으니까 다 프로는 받겠죠. 예? 예, 그래요. 자, 1번에 문제 보시면 복합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 개념을 제목으로 해서 출제한 선례는 없어요. 그냥 지문 정도로만 활용을 한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합 개념에 대한 사고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인식하고 분석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법경기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 안에서 이제 틀린 거는 5번이 이제 잘못된 거죠. 관리 중에서 인력 관리, 임대차 계약 관리는 법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관리 개념에서 법률적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리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임대차 이제 계약 관리 얘는 이제 인력 관리 얘는 이제 경계 측량 같은 거 실시하는 경우 요거 바꿔서 한번 출제한 선례는 한번 있어요. 내용을 바꿔서 네, 그 정도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복합 개념의 사고로서는 우리가 기술적 개념하고요.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념을 구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요거는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있어요. 공간,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상품, 소비재. 다섯 가지로 나누는 개념하고 여기는 이제 협의에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한 거고요. 이건 우리가 토지 및 정착물로 표시할 수 있고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도 지문에서 한 세 번은 썼어요. 이 정착물을 구분할 때 보게 되면 독립된 걸로 간주하는 애가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구별이 돼야 돼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그래서 얘가 가끔 지문에서 언급이 돼요. 요거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이쪽에 복합 개념의 사고에 대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개념에서 이거 구별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은 얘하고 같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얘랑 똑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별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개념을 물어볼 때. 자, 그런 내용이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분류를 물어봤어요. 토지 분류상에서는 일단 상대적인 애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후보지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에? 후보지가 들어오면 이행지. 얘네 둘은 이제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지 개념은 얘는 용도 지역 간에 그죠? 전환 중인 토지 얘기하고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주택지가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서 상업지로 용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 상태의 노인 토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이행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반드시 이제 나올 때 그 후보지하고 이행지 할 때 이렇게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토지를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가 있고 임지 택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주거 상업 이렇게 공업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렇게 박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 여러분 시험에서는 전이 뭐로 답으로 이렇게 바뀌는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이제 구별이 되셔야겠고 그 다음에 필지하고 획지도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데 근래에는 이제 더 나오는 게 이제 예, 획지. 획지는 뭐를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여기 필지는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이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고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를 얘기하죠. 예, 획지라는 거는 이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들어온 게 획지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택지 아시죠? 예, 택지는 뭐를 택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 있죠. 예, 이걸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 그걸 택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도시형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용어가 탁 나오면 용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이게 한참 생각을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파악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익숙해 있어야 돼요. 이게 학원들마다 보면은 근래 1차가 조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2차를 좀 해야겠지. 1차를 손을 놓으면 다시 또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리가 확실히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넘어가니까 안 보면 잊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어? 이제 뭐 며칠 남았다고? 50일 남았다며. 어? 50일. 여기 있는 내용대로 지문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실전에 가면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지문이. 그 지문의 내용은 내가 볼 때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표현은 다 틀리다고요. 그걸 보고 내가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거기 2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필지 내에서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걔를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를 하죠. 공지. 그래서 대부분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보면은 공간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에 여유 공간을 남겨두죠. 일조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방 관련 문제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공지. 그 다음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업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갱지라는 표현은 여러분 시험에는 언급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알아야 돼요? 나지. 나지의 용어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 나지. 아니 이천여 여기 옆에 앉으라니까 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어? 별로. 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얘기를 그치? 어? 아마 여기 와서 이렇게 어? 쭉 보고 있으면은 속 터진다고 그럴 거야 진짜 어? 지금 많이 어? 어. 김총각은 틀림없이 시험이 끝나면 인터넷 댓글에 올라온다고 그 말도 많던 탈도 많는 그 김총각은 어떻게 되냐고 어? 너 저기 얼굴만 공개되면은 넌 장각이 틀린 거야 그거
큰일 난 거야 이거. 너 미래의 장인어른이 너 얼굴 기억했다가 너 나중에 여친 손잡고 어? 인사하러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 낮에는 지상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그죠?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를 평가할 때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낮이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지상에 뭐가 있어도 예,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해야 되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어도 역시 없는 거로 보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나올 때 표준지에 뭐가 설정이 돼 있으면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지상권의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표준지는 나지 상정 평가라는 것을 기억하듯이 나지의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에 보면은 지반이 절터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걔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단답형으로. 답을 포락지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등 법적인 개념으로서요.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은 뭐 얘기하겠어요? 예? 필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행지.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죠? 택지지역 안에서. 그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 관계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 특성을 보게 되면 자연 특성이 있고 무슨 특성이 있어요? 인문 특성이 있으면 자연 특성에서 중요한 게 부동성, 부증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10년 사이에 이쪽에서 출제를 했을 때요. 답은 다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요 세 가지 안에서. 그죠? 얘네 말고 모두 있어요. 개별성이라든가 인접성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지문으로는 여기까지는 활용을 했지만 답으로 유도한 거는 얘네 셋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작년에 출제된 게 뭐예요? 얘 물어봤다고요. 그죠? 예. 그냥 단독으로 나왔었죠. 그 이전에도 얘를 답으로 유도했어요. 틀리게 줘서. 그 이전에는 영속성을 갖고 두 번 연속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정도가 되면은 제목이 나오면 얘 관련된 애들이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동성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이제 임장 활동이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임장 활동이 안 보여요. 그죠? 걔만 내려난 법은 없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응? 아니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줘야지. 응? 우리가 오늘 서로 얼굴 보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용을 정리하려고 만난 거지. 응? 여기 뒤에 답하고 해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별도로 안 물어봐서 그렇지 다른 데서 모의고사 하면 답하고 해설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갖고 푸니까. 응?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 1, 2, 3, 4, 5번 적어가지고 답을 물어보면은 참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비 올 때 다 끌고 옥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 몇 월인데? 9월인데. 어? 자, 우리가 그 여기 있는 이제 부동성에서 얘기하는 건요. 시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국제화시키고 무슨 활동? 임장활동. 부증성 하면은 뭐 생각나요? 어?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집약적 이용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약지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기울기를 수직선으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영속성으로 인해서 생각나는 거. 영속성. 네?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무슨 이익? 사용에 따른 이익. 이걸 향유할 수 있어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뭐 이건 감가상각은 발생하지 않아요. 개별성으로. 개별성은 건물 등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건물에도 적용이 돼요. 그죠? 물건 간의 비교가 어렵게 만들어주죠. 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문으로는 잘 인용을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 특성으로만 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여기를 대비하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하나 나올 수도 있죠. 입문 특성에서. 입문 특성에서 보면은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용도의 다양성은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이행지, 후보지 배웠죠. 예,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게 해줘요?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항상 무슨 이용? 예, 최유 이용.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예,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부동산 특성을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자연 특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연하고 인문 특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물리적 특성하고요, 경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특성으로 해서 이렇게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이 3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경제적 특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구성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 내구성.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은 1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투자에 뭐라고 그래요?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투자하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 그래서 금융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금융. 주택금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PF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내구성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의 개별성은 지형, 지세, 면적 등이 서로 다르다는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가격이나 수익 등에 구체적 또는 개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번에 보면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증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감가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틀리겠죠. 물리적 감가는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반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부증성이 아니라 뭐로 인해서?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물리적,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될 수는 없는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요 연료수단이 뭐였냐면 연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탄광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탄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탄광산업이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물리적인 부분의 감가는 없어도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변화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총론 기준했을 때 몇 문제 나온 거예요? 세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배열이 다 있는 거예요. 배열이. 그래서 이게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어요. 이 강론 안에 가게 되면 경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개발 및 관리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가 85% 내는 거예요. 감평이 15%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매년 6개에서 7개가 나오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감평은. 네? 총론이 평균적으로 한 3문항에서 4문항 사이, 경제론이 평균적으로 한 5문항, 시장론이 한 3개에서 4개, 정책론이 한 4개에서 한 5개, 투자론이 7개에서 한 8개, 금융론이 평균적으로 5개, 개발및 권리론이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 배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예전에 뭐 시장론 관계가 얘도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여기 경제론에서, 그죠? 시장론에서,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쪽에서도 하나 있고요. 감평 쪽에서도 계산 문제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 배열은 40문제 기준 하게 되면 이론이 30문항, 계산 문제가 10문항 이렇게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다만 계산은 마지막에 푸시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걔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접근이 용이한 쪽이 있으면 걔들에 대한 용어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새로운 거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정책론 쪽에서 법이 개정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시험날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또 오늘 자료 받았죠.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저기서 단원 비중이 큰 애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시게 되면 절량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절량이라는 것은요, 뭐가 명시가 되어 있을 때, 네, 이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용어, 변수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절량 변수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출제를 주로 했던 거는 인구 있죠. 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재자로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의 기출은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답을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유량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뭐가 주어졌을 때, 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유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유량 개념으로 뭐를 많이 썼냐면은 우리가 그때 지대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지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대예요.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렌트라는 거를 영문상에서 렌트를 지대 또는 뭐로? 임대료로 번역해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 임대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뭐? 순영업소득이 있죠. 임대소득. 이게 이제 무슨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량 개념에 들어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 절량이 있고 주택 뭐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주택 절량도 공급량이 있고 수요량이 있죠. 네,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라는 건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택 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절량은 단기적으로는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절량 공급 곡선을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량의 의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재고량 그러면 얘는 무슨 개념에 들어가겠어요? 절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택 거래량이 있죠. 또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얘는 유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내가 구별이 돼 있는지. 그래서 4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에 월 임대료 있죠. 기간이 명시되잖아요. 월급여, 연간 이자비용, 지대. 요거 네 가지는 다 뭐 유량 개념이고요. 대부 비율만 무슨 개념? 절량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시험상에서 이제 출제를 할 때 보면요, 얘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수요의 변화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 있어요? 네.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 변화를 우리는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뭐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외의 요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 외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응? 그게 대체재 보완재라고요. 특히 대체재 관계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파트 뭐가? 네, 가격의 변화로.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이거는 아파트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대한 뭐 예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1번 지문 유인 지문으로 준 거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변화? 예,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되는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소비자들은 효용이 비슷한 재화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라고 그래요. 그죠?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언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도대체 제가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응? 시험상에서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선생들이 모의고사 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체재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했을 때.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왜 수요가 늘어났겠어요? 얘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나올 때는 마치고 얘 나올 때는 틀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대체재라는 게 뭐예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잖아요. 그죠? 한쪽이 가격이 비싸지면, 그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고요. 대체해서 소비하니까. 근데 보완재라는 거는 두 개의 재화가 결합해서 된다고 그랬죠. 바늘과 실처럼. 그러니까 걔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같이. 그죠? 올리고당 가격이 하락하면요. 올리고당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설탕 소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나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익숙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표현에 따라서 이 내용을 답을 자꾸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5번에 1번을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한다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면요. 원래는 명칭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쓰는 거는 맞아요. 이게 동일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이렇게 뭐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점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출제자들이 요거는 생략해요. 뭐는? 점은.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보면은 그냥 수요 곡선상에서의 뭐로 이동으로만 표시해요. 그러니까 뭐를 꼭 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을 꼭 인식해서 점이 없으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것도 빼고 얘기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요 곡선에서 이동이라고.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꼭 상하고 점만 인식하고 들어갔는데 걔가 안 보인다고 틀리다라고 인식하면 또 곤란한 거죠. 그죠? 지금도 이 학원 다녀보면 경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룩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죠? 혼자만의 아픔으로 덮어두고 왔다가 시험이 임박하니까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초에 얘기했다고요. 경제 논리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어 계신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번에 보면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있죠. 이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수요 곡선은 우향하는 길길 같죠. 그렇죠? 수요 곡선은 왜 우향하겠어요? 수요 곡선은 왜 우향하겠어요? 아니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아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대체 효과라는 건 상대 가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고. 그죠? 소득 효과는 뭐로? 물가에 대한 변화 있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이게 선생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종강을 하겠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우리 종강인데. 9월 달에 다음 주에 추석이라서 쉬잖아요. 그죠? 네, 그럼 9월 달에 두 번 보고 10월 달에 한두 번 보면 끝날 텐데. 그죠? 금방인 거예요. 금방.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올리고당도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죠? 설탕도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의 효용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올리고당의 가격이 800원으로 하락해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애 소비를 더 많이 늘리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재화의 가격이 뭐하면 하락하면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올리고당의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 소비는 줄어들고 그걸 반영한 게 무슨 효과? 그게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그죠? 소득 효과라는 거는 소득이라는 게 명목 소득이라고 있어요. 명목 소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죠. 예, 금액으로 나타난 게 명목 소득이에요. 그죠? 근데 가끔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뭐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이 실질 소득이라는 건요. 명목 소득을 이게 물가로 나눈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득이 명목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상품,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인 상품을 우리는 몇 개 소비할 수 있겠어요? 25개를 소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물가가 한 20% 뛴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5만 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반영해 준 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소득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온 적은 없어요. 단 대체 효과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체 효과. 그래서 혹시 문장상에서 나오면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득 효과는 상품 가격의 변화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 3번에 보게 되면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 금리의 인하 등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금리의 인하는 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돼요? 증가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그렇죠? 네, 이거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어? 이거 상향 조정하면. 그러면 대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아니, 얘 상향 조정해도 수요가 늘어나고요. 얘를 상향 조정해도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에? 아니, 이게 시험에 인용이 되는데, 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에? 이게 벌써 총론하고 경제편 들어왔을 때 대답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총론할 땐 그래도 몇 가지라도 대답하다가 경제 들어와서 뭐 물어보게 되면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에? 그렇다고 누가 대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 김종아, 너 옆에가 따끔따끔거리지 않아? 어? 옆에서 야, 제가 대답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얘기하죠. 여기는 여기 약어라고요. 이 DTI라는 게 이 투의 의미가 분쇄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대시라는 게 부채죠. 인컴이 소득이죠. 그러니까 소득분의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에서 연간 갚아 나가야 되는 원리금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결국은 돈을 빌려간 차입자의 소득 능력에 근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40%를 줘요. 그죠? 그러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 나가는 원리금의 규모는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사람의 연소득이 만약에 2000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2000일 때 40%를 적용하면 이 사람은 800까지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높을수록 소득 능력이 높을수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 비율을 40에서 몇 프로로 해주면
50%를 내주면 이 사람은 500만 원까지, 이 사람은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를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니까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하니까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근거로? 소득을 근거로. 그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나올 때는 대부 비율이라고도 쓰고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론 투 밸류라고 해요. 그죠? 가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를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율을 60%를 주면은요,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이면 6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담보로 해서.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을 70%로 늘려주면 1억짜리 주택이면은 얼마? 최대 7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은 대출받기 쉽겠죠. 그래서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하면은 거기에 따라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른 집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오니까 뭐가 뒷받침이 안 되면, 소득이 안 되면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규제할 때 이걸 많이 활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용어 쓰니까 구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금리 인하 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활용은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5번에 보면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였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해놨죠. 그죠? 자, 매도자들이라는 게 결국 공급자들이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인다고요.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다음에 거래량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네, 이 문제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요가 증가 또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를 직접 수요 증가 공급 증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있죠. 예, 그걸로 바꿔서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에 보면 수요 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죠. 예, 그러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겠어요? 예? 아, 여기 조금 아까 했잖아요. 여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고요.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죠. 네. 아, 그러면 선생님 조금 아까 여기다 이거 왜 해놨겠어요? 이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미리 해놓은 거죠. 그죠? 네? 이거 문제 풀어보긴 풀어봤어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풀기는 풀었는데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7이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라고 그랬죠. 네, 마이너스 0.3의 의미가 뭐예요? 네? 마이너스 0.3의 의미가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 가격에 대한 X제 수요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격이 10%가 예를 들어서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그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이 크기가 같죠? 같으면 얼마겠어요? 1이겠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고 얘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득 탄력성이 있죠.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얘가 수혜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득이 만약에 10%가 어떻게 돼요? 변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혜량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0으로 나오는 얘를. 어? 얘를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변할 때 소비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걔들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중간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득이 10%가 예를 들어서 증가했을 때 수혜량이 1%가 늘었대요. 그러면 얘는 얘가 10이고 얘가 1이죠. 그럼 10분의 1이면은 0.1이죠.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에?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부호가 플러스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 근데 소득이 10% 늘었을 때 수혜량이 1%가 줄었대요. 그럼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0.1이죠. 0보다 작죠. 그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얘를 우리가 무슨 재와? 얘를 열등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열등재라는 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거꾸로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난 애들이 열등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우리가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는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감자에 대한 소비가 확 늘어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걸 갖고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0.3이라는 거는 이 재화가 무슨 재화라는 거예요? 열등재라는 얘기예요. 무슨 재화? 열등재.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고요. 5% 감소했다는 얘기죠. 네, 5% 곱하기 마이너스 0.3이니까 1.5%가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임대료 탄력성이 0.7이죠. 근데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7%. 그러니까는 임대료 상승에 따라 수혜량은 몇 프로가 줄고요? 7%가 줄었는데 소득이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몇 프로가? 1.5%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7에서 1.5 빼면은 남는 게 5.5%겠죠. 그래서 5.5%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이를 기준으로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한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를 낼 때요, 걔를 굳이 정상재다 열등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걸로만 표시해요. 에?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소득 탄력성이 0.6일 때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나야 돼요. 왜? 0보다 크니까 얘는 정상재라고 여기다가 암시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산에 대한 것까지 퍼펙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으나, 그죠? 네. 8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일단 틀린 거는 답은 3번이 되겠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특성이 있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시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하고 교환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매개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그랬죠. 어느 만큼 생산하고 어느 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 갖고 얘기했냐면 물고기하고 왜 바나나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은 안 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으로 이 단독으로 형성됐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게 되면요, 옛날 같으면은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효율적 시장의 논리도 들어오고요, 경제 논리도 들어올 수 있고 금융의 논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요즘은 복합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을 잘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에 가면은 경기 변동이 있죠. 예. 자,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의 운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항상 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항상이라는 표현을 넣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해요.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냥 가로치셔도 된다 이거죠. 실전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고, 나오면은 아마 또 시비 붙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부동산 이 경기라는 게 건축 경기라고요.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차가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가면 부동산 경기는 뒤처져서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그죠? 다만 이제 부문별 경기로 들어가서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동행하는 수준이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행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후순환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대한 거를 내용은 그냥 가로치시고 참고하셔도 되더라.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비교해서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적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팽창과 위축 이렇게 쓰진 않고요, 진폭을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커요? 진폭이 커요. 진폭이 큰 이유가 왜 그래요? 왜? 진폭이 큰 이유가 왜?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수요와 공급 간의 뭐가? 시차가.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바로 못 따라오죠. 그게 건축 경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위축이 된다고요. 그 현상이, 그 효과가 바로 지금 안 나타나요. 이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공급이 바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착공 들어간 물량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때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이 그때 착공이 들어가면은 그 물량이 쏟아질 때까지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고,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모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아, 그 다음에 시장 실패라는 것도 있죠. 네,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 있어요? 응? 시장 실패를 물어보는, 유발하는 요인.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있는 문제를 풀고 그죠? 답을 뒤에서 확인하고가 아니라 시장 실패가 나오면 선생님 강조했을 때 시장 실패 원인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게 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 시장 실패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시장이 실패해요. 그죠?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실패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응? 그런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균형으로 회귀를 해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수요자 경쟁에서 원래 상태로 회귀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 기구를 통한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는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해요?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을 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시장이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 중에 뭐 있어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또 뭐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공재. 그 다음에 또 뭐? 외부효과. 작년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 에? 그 중에서도 여기 공공재하고 외부효과 있죠. 얘네가 중요한데 부동산학에서는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 얘네들은 제목만 알면 돼요. 제목만 알면 되고 얘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가 좋은 건 항상 부족하다고요. 그죠? 네. 외부 효과를 보게 되면 정의의 효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둘 중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할 때 얘들이 생산이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애들은 누구? 부의 예비효과. 얘는 규제전에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과대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과대생산의 문제가 있고 얘는 항상 무슨 생산?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쭉 깔려 있었을 때 거기 10번에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 곡선이 적정 수준보다 좌측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게 틀린 거죠. 얘는 필요 이상으로 무슨 생산? 과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과대 생산이 되면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귀를 한다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조절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비대칭 정보 나오죠. 3번에 불완전 시장이라는 존재 나오잖아요. 그죠? 5번에 가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는 뭐겠어요? 아, 그게 공공재일 거 아니에요. 공공재.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파트가 있으면 거기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십시오.